등번호 선발꼽질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으로 끝까지 진행이 되고요. 예. 한 사람만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네. 각 미션이 끝날 때마다 이긴 분들한테는 등번호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몇 번은 뭐다. 아~ 몇 번은 어떤 거다. 아, 예.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배우다.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이스를 하는 동안 누가 몇 번인지 추리를 해서 네? 최종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최종 미션에서는 상대의 번호를 맞춰서 탈락을 시킵니다. 아~ 번호까지 탈락이구나.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이 최종 우승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힌트를 남들한테 공개하는 게 이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아 근데 오늘 광수가 오늘 저 같이 오전에는 못해요. 그래. 네, 일단 드라마를 올 것 같아요. 네. 광수는 싫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계속 아, 광수 얘기, 네. 양수 씨 얘기하고 왔죠. 광수가. 광수요 이제 좀 있으면 부려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점심 먹을 때쯤은 안 먹을 거예요. 네네네. 거의 처음인데 뭐 오랜만이에요. 진짜요? 나 혼자요? 야, 야. 아, 의사단하고? 이광수도 생각보다. 일단은 오늘 제가 주인공.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키가 크고 이게 저. 물론 주인공이야!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희망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수야,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형. 아, 안녕하세요. 광수야. 누구 앉아? 형, 안녕하세요. 너 미션 받았구나. 다들 이쪽으로 앉으세요. 더러운 네. 배신자 냄새가 아, 흐르는구나. 아, 뭐 더러운 배신자. 향기가 묘한데? 앉으세요, 형. 형, 안녕하세요. 뭐지? 너 이렇게 먼저 와 있어? 이쪽으로 다 앉으세요. 왜, 네가 뭐. 무슨 일이야? 다들 앉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뭐, 프레젠. 아니, 뭐야? 프레젠 있냐? 프레젠? 야,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너 역할 맡았어. 뭐야, 너 오늘 진행하는 거야? 자, 진행이 아니라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이광수의 숨바꼭질. 네, 맞습니다. 숨바꼭질? 첫 번째 미션은 이광수의 숨바꼭질! 이광수의 숨바꼭질! 아, 왜요? 뭐야? 아니, 그게 뭐야? 아, 왜요? 야, 네가 숨는 거야? 우리가 숨는 거야? 야, 진행 진짜 못해. 아, 이거 안 하실 거야? 이광수의 숨바꼭질? 하지. 내가 이거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형. 뭔데? 오늘 게스트님 세 분 계십니다. 아 진짜? 그래? 그리고 네. 첫 번째 미션 안에 작게 네 개의 미션이 있어요. 네 가지의 미션 중에 1등부터 3등까지는 통과입니다. 통과. 근데 그 중에 네 가지의 미션 하는 동안 아 설명을 진짜 못하네. 아 진짜 못하네. 잠깐만 시간 주세요. 시간 주세요. 문자로 보내. 아니 설명을 진짜 못하네. 잠깐만 시간 주세요. 야 문자로 미리 보내고. 야 부지님이랑 얘기하고 와. 아, 설명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답답하지면 어떡하냐. 세 명이 통과되면 그 다음 라운드까지. 그래요. 네 가지 미션이 있는데 처음부터 네 번째 미션까지 하는 동안 제가 계속 숨어서 이 미션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거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만약에 제가 들키면 미션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가장 끔찍한 건 추가 촬영. 여기서 가장 끔찍한 뭐야. 건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그게 제일 끔찍한 일이야. 이럴 때 있으면 팀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그 게스트 3명이 통과하기 전에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올라가야 지금 해버리면 끝이에요.